아이고야, 로트와일러를 키우시는 분이시구나. 네. 그건 내가 아주 그냥 제일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아니고 왔습니다. 아이고. 아유. 아이, 그런 자도 보고 싶었어. 아이, 그래요? 아, 정말이야. 아, 네. 아이, 뭐, 충성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괜찮아. 아니. 나는 그냥 개를 많이 키지만. 네. 아직 보면 궁금한 게 많았어, 진짜. 아, 저한테요? 아, 그래. 아, 최고였어, 진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지? 아, 아니에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아, 네. 개, 이거. 아. 궁금하지 않아요? 아, 이거 엄청 궁금하죠. 궁금하죠? 이름이 뭐예요? 얘가 이거. 콜이요. 콜이구나. 네. 이게 긴장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사람 많이 와서. 네. 그죠? 몇 살 정도 됐어요? 6살 정도 됐어요. 6살 정도 됐어요? 너 장군이가 8살. 쟤는 어디 아픈가 보다. 엄청 아팠어요. 오. 제가 한 50kg 됐었는데 설사를 하는 바람에 쫙 빠져버린 거예요. 장군이가 진짜 멋있는 개인데 아주 할머니예요, 제. 아주 할머니? 얘 몇 살이에요? 이게 연수로 12년 됐나 그래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할머니예요. 이따 얘 이렇게 나오면은 네네네. 제압 받으세요? 아니요, 제압 안 해야죠. 안 해? 제 제압하면 안 되죠. 어, 그래? 어, 그럼 난 돼. 어, 네. 아, 제압하면 안 되는데. 꼬리. 왜, 뭐 어떤 거? 아, 냄새를? 내 제출을 해. 아, 내가 제압 당할 것 같은데. 아니, 그 정도 안 해. 지금 상태가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막 좋아하지 않을 텐데. 웬일인가 그래. 괜찮아. 일단 나오면 코리아가서 주... 아, 그 실력 있잖아요. 아니. 아니, 이거 뭐, 글씨 안 하는 게도 그냥 그거 다 제압하던데, 뭘? 너 나오면 좀 줘보세요. 네. 아빠 친구야? 응. 아빠 친구? 아빠 친구? 응. 아빠 친구? 아빠 친구? 응. 앉아. 아빠 친구? 앉아. 앉아. 앉아야지. 아유, 먹이 좋아하네. 네. 애기를 좀 놔봤어요? 아유, 그럼요. 그렇구나. 장기 좀 보여주세요, 장기. 장기? 네. 그럼. 뭐든 보여주세요. 이리 와봐. 어떤 거? 저 우리 강훈련 씨 왔으니까. 네. 자, 집에 가서 커피 좀 가져와. 아, 그럼 가져와요? 커피 가져와. 커피 물어와. 야, 좋아. 고마워. 잘했어. 와. 아, 우리 쿠리가 좀 이렇게 똑똑해요. 그러네. 아무튼 좋아요. 쿠리, 앉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또? 아, 그럼요. 또 보여주세요. 또. 예. 쿠리야. 이리 와봐. 쿠리. 가, 소독약 가져와. 소독약. 소독하자. 소독약 갖고 와. 이야.
이야. 야, 잘했다. 소독량 조금만 좀 하시죠. 예, 할게요. 예. 네. 어유, 우리 저 코리가 가져왔으니까. 왜 이름이 왜 코리야, 아버님? 아, 저희 우리 손녀딸들이 이쁘게 자라라고 미스 코리아 해가지고 코리라고 한 건데서. 미스 코리아. 네, 네. 그래, 코리 그래. 아니, 저 이거는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건데 코리가 머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요, 엄청 좋은 거예요. 나하고 이게 교감이죠? 그럼요. 되게 혈통이 좋은가 보다. 뭐 또 가져왔어요, 아버님. 또 갖고 왔어? 야, 그거 저 깨트리면 안 되는데. 야, 근데 딱 봐도 그거는 뭐... 이거 제 휴대폰인데요? 예, 제 휴대폰인데. 어디 나서? 아니, 휴대폰이에요. 어디서? 야, 신기하다. 귀가. 아니, 어디 난 거예요? 그러게요. 내 건데 어떻게 알고 이걸 가져왔지? 아니, 근데 어디서 났댔어 이거? 모르죠. 진짜요? 아, 저 여기 지금 방금 들어왔잖아요, 아버님. 저 아까 작가님한테 이렇게 맡겼는데. 아버님 셀카 하나 찍을까요, 우리? 어휴, 좋죠, 진짜. 이거 어떻게 내 건 줄 알고 이렇게 가졌죠? 이야, 똑똑하네. 기가 막히네. 또아일러 진짜 요즘에 보기 아주 힘들어요. 저 맹견이라는 게 좀 생겨가지고. 맞아요. 또 그래서 그게 키우기도 넉넉치도 않고 또 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아니 근데 얘네들이 사람 부른 적 있습니까 진짜? 이게 로또아일러는 어떤 거 있냐면 아 그 20살 초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로또아일러한테 허벅지를 물렸어요. 와, 로또아일러 무섭대요. 내가 발부둥 쳤는지 걔가 땡겼는지 모르겠지만 한 1m는 끌려간 것 같아. 근데 로또아일러들은 딱 하나예요. 만약에 이 마당에 들어오면 이 룰에 따라야 돼. 걷는 속도, 앉는 거 이런 것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우리 아버님 너무 좋다고 어깨를 한번 탁 치죠? 그러면은 확 달려드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왜? 내가 그래서 얘를 먼저는 뒤집고 나가면요. 나한테 손 대지 말고 나한테 이렇게 때리는 신용 하지 말라고. 아이, 그럼. 얘네들은 처음에 발을 안 물어요. 넘어뜨려요. 넘어뜨린다고? 넘어뜨리죠. 점프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3월달 되면은 쑥 캐는 할머니들 계시죠. 할머니들 저기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쑥 해다가 이렇게 조금 살짝 움직이면은 가가지고 엉덩이 꽉 물고 그래요. 위험하지. 근데 쟤네가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일상생활 하면서 너무 위험한 거야. 길 가다가 어깨 부딪힐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난리나. 그래서 위험해, 그러면. 그래서. 왜 맹견인 줄 알겠죠? 어머니, 왜 맹견인 줄 알겠죠? 네. 나는. 데리고 나가도 꼭 줄뛰어서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래. 앉아. 큰일 나. 거기 앉아. 거기서 나도 얘들 이제 보험 다 들어놓고. 어이구야, 잘하셨어요. 입마개다 해놓고 문에다가 신점 다 해놓고. 잘하셨어. 네. 그 지금 이제 그렇게 키죠. 입마개는 잘해요? 잘해요. 그래서 나도 얘들 키면서 맹견으로 이제 지정되고 막 이러니까 이 담을 이중으로 친 거야 이거. 잘하셨어.
잘하셨어. 네, 다음을 안으로 치고 바깥으로 치고. 잘하셨어. 아니죠, 원래부터 여기 계속 태안에 계셨어요? 아니요. 아, 그래요? 태안에 땅을 좀 아는 사람이 소개해서 샀어요. 땅 살 때도 개 위주로 산 거예요. 아, 강아지 위주로? 응. 왜? 개 키우려고. 개 키우기 좋은데. 네. 지저도 피해 안 가고 했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러네. 여기는 주변에 아무도 없네.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이 땅을 보고 우리 아들이 여기 딱 와보더니 어우, 아버지 여기 으시시하네. 귀하네. 귀시하다.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로또를 사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달 거기서 키우고서 여기를 이제 집 지면서 여기로 온 거지. 아, 그래서 로또아일러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애는 또 어떻게 온 거예요? 이름 뭐지 얘가 이름? 얘 토토요. 토토. 토토요. 자, 여기는 다들 그거네. 로또고 토토고. 요거 내가 드릴 거 같는데. 네. 산책을 하는데 네. 이게 저 동네 사람을 내가 잘 몰라. 바로 저 이 산 밑인데 날 보더니 저 사장님 우리 개새끼 하나 낳았는데 가져가자 그래. 무슨 갠데 이 새끼 얘 그래. 그 보니까 이 새끼래. 얘는 게 아주 귀엽더라고. 강아지 때 이뻤어요. 아, 이쁘죠. 그거 내가 그 개를 또 좋아하니까 그래서 요를 또 지르고 와서 옆 손녀딸이 토토라고 이름을 짓더라고. 그래서 이제 토토인데. 그러니까 얘가 여기선 대장이야. 오. 등치는 요래도 얘가 밥 먹을 때 옆에 오면 얘가 그러면 손으로 다 뛰어. 이야. 냉기면 다 먹어도. 절대 못 뺏어. 그냥 쟤도 집 안에다 키려도요. 자꾸 나와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 밖에 있는 걸 더 좋아해. 밖에 있는 걸 돌아다니고 얘들이랑 같이 산책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지. 방에서 있는 걸 별로 싫어. 아이 괜찮죠. 뭐 얘야 뭐 얘만 문제 없으면. 아이고 뭐라고 아이. 지 마음대로 자유껏 뛰어놀면서 사는 거 좀 지저분하면 어때? 그럼요. 며칠만 있으면 그냥 황토물이 들어가고 뼈가 빨개요. 근데 얘는 꼭 앞으로 가는데 장군이 꼭 뒷자로 오고 얘는 세상에서도 앞에 가지 뒤 안 쳐져. 장군이는 항상 옆에 아니면 뒤야. 걸을 앞으로 절대 안 나가. 그렇지. 그런 애들이 있어. 네, 근데 토토죠. 조그마. 꼬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죠. 그냥 방향 없이 그냥 왔다가 또 그거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아 이게 개들이 원래 저 개가 늑대과잖아요. 늑대과 친구들은 그 서로 역할 분담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마리 데리고 있어도 한 마리가 앞에 나가면은 오케이 네가 나가면 내가 뒤에 있을게 옆에 있을게 그 계획이 있어. 근데 이게 모든 개들이 그렇지 않고 교감이 잘 되는 애들이 그렇게 하죠. 교감 잘 돼서 그래. 내가 그 얘들 키우면서 네. 깨달은 게 많아. 개를 키우면서 깨달으셨어요? 네. 얘들을 키우면서 내 마음도 아주 평온해졌어. 내 성질이 엄청 급하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모르면 먼저 큰 소리부터 쳐. 아니 젊으셨을 때는 한 가닥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